오늘 주제는 핫한 그거네요. 아, 환승연애. 환승연애의 기준이 뭐야? 나 만나고 있으면서 다른 남자랑 연락하다가 나랑 헤어진 걸 유도하고 나서 다른 남자한테 바로 가는 거. 아,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 그런 거 같은데? 그럼 한 달 있다 만나면 썸 한 달 타고. 아, 그러면 이제 환승은 아니지. 환승의 기준은 애매한 거 같아. 이 사람 1년 만나고 한 달 있다 만나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 바로 이제 썸이 생길 수도 있는데 나 사귀면서 연락했던 애는 안 돼. 내가 이제 촉이 좀 걸린 애들 있잖아. 어? 걔 맞나? 걔야? 이런 애들은 거의 다 안 좋은 거 같더라고. 환승연애 기준 기간으로 했을 때는 나는 확실하게 2주 안에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 환승이라고 보고 한 달이면 좀 찝찝해. 무한한 상상을 하게 돼. 나랑 만났을 때 연락했나? 물음표? 2주면은 느낌표. 그러면 2주인데 너랑 만났을 때 연락은 안 했어. 그럼 환승연애야? 환승연애는 아니지. 그거는 나랑 만나는 도중에 알게 되거나 연락을 했다면은 그건 환승연애죠. 나도 환승연애는 내 기분이 나쁘면 환승연애야. 문제성이네요. 솔직하게 환승연애라는 기준이 정확하게 없잖아. 맞아. 나랑 사귀고 있는데 연락을 좀 하고 있다가 나랑 헤어지고 사귀었어. 그건 바람이잖아. 환승연애가 아니라 난 바람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만약 그때가 남사친이었으면? 어? 남사친이랑 연락했다가 헤어지고 남사친이 그걸 위로해주면서 가까워졌어. 그래서 사귀게 됐어. 그것도 바람입니까? 바람이지. 기분 나쁘지 않아? 아, 기분 나쁜 바람. 끝났네요. 아, 근데 이게 기준이 정말 애매해가지고. 환승연애의 기준. 환승연애를 보세요. 환승연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안 좋게 생각해요. 일단 이 어감부터가 어떻게 사랑을 환승하니? 사랑을 찍고 이게 돼? 안 되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어떻게 보면 환승연애인데 진짜 환승연애 조금 더 가면 바람이지. 거의 가깝죠. 이제 애매한 차이인 게 바람은 바람의 기준도 또 여기서 나와야 되죠. 맞아. 환승연애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입장에서는 환승일 수 있는데 타인이 느꼈을 때는 바람일 수 있는 거잖아. 이게 애매해. 환승이 바람에 포함되는 거죠. 그쵸? 어떻게 보면 바람이 더 아니지. 환승 안에 바람이 있는 거 아닐까? 바람이 더 디테일한 거잖아. 그러네. 환승은 그 사람이 안 사귈 수도 있지 않나? 아니 근데 그건 바람인데. 모르겠어. 아 그러니까 환승은 그거 아닌가? 그 사람을 그냥 사귀는 거야. 근데 바람은 안 사귀어도 되네. 그것도 바람이지. 바람 펴서 사귀었다 하잖아. 자는 건 이거는. 환승은 아니죠. 그러니까 환승 안에 바람이 있다고 이거. 오케이, 이해했어? 오케이.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환승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환승. 환승입니다. 미안. 넘겨. 아, 나 할 말이 없어. 근데 나쁜 건데 뭐로 이거. 환승연애요? 예의가 우선 아닌 것 같아요. 맞지. 당사자가 얼마나 힘들겠냐. 그렇지. 또 악순환이 연속이야. 나한테 왔다 한들 떠나갈 수 있잖아. 근데 또 그리고 이렇게 힘든 이유가 환승연애가 이별하는 슬픔이 서로 달라. 이 사람은 진짜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별을 당한 사람이면 헤어졌을 때의 그 이별에 대한 슬픔이 다르기 때문에 애는 지금 당장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연애를 할 수가 있어. 맞아. 환승연애는 아니잖아. 근데 나는 힘들어. 난 진짜 지금 힘든데 어떻게 여기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맞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이 달라. 멘탈 끝! 지금 그렇습니다. 환승 연애를 하는 심리가 뭘까? 헤어지고 만나면 되는 거잖아 사실. 그지. 근데 애매해. 그러니까 뭐가 애매해? 지금 만난 남자에 대한 감정도 애매하고 근데 최근에 약간 연락하기 시작한 남자는 지금 남자친구보다는 섬세하고 꼼꼼하게 잘해줘. 그러니까 장단점이 겹치지 않는다. 그런 것도 있지. 이 남자의 장점과 재는 거구나. 오래 만난 남자친구보다 새로운 남자가 좀 더 끌리는 거야. 근데 이제 오래 만난 사람은 그래도 연애를 오래 했으니까 못 헤어지겠고 그러니까 거기서 흔들리는 거지. 그러다 이제 가는 거죠. 같네요. 환승연애 나는 그거라 생각해. 이 남자랑 권태기야. 권태기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풀고 다른 사람으로 찾는 거지. 이 답을. 맞아 그거야. 이거 풀면 이거야. 이 말 이 말이라고? 비슷해. 어디서? 몰라 비슷해. 원래 막 그런 말 하잖아. 아픈 것도 연애고 힘든 것도 연애인데 힘든 건 하기 싫은 거야. 초반에 이제 달콤한 것만 또 하고 싶고 하고 이제 먹고 감탄 고토라 하죠. 맞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 말이 아닐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환승해서 오면은 또 환승해서 가요. 맞아. 반복이야. 환승 30분밖에 안 된디.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냥. 맞아. 그걸 알면 환승연애 기준이 없지 인마. 난 심리 딱 이런 거 같아. 딱 사귀면서 이별을 직감하게 돼. 이제 이별할 것 같은 느낌 있잖아. 아 얘랑 얘랑 끝날 것 같다. 근데 이 상처를 다른 사람한테 치유하는 거 같아. 약간 사랑으로 치유하려고. 사랑은 사랑으로 있는다. 그 느낌으로 이제 헤어졌을 때 덜 상처 받으려고. 너가 살짝 그렇게 하나? 아니 왜 갑자기 빨리 해명하세요. 이거 진짜 이거 뒤에 봤어요 한번. 진짜냐고. 농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있어. 환승연애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외로운 걸 못 견뎌요.
맞아요. 내가 느낄 때는. 그리고 보통 환승연애하는 사람들 보면은 SNS에 지었다 올리고 지었다 올리고 엄청 많이 하는 럽스타? 럽스타를 엄청 잘해. 그래갖고 딱 보면 어? 뭐요? 성형했나? 근데 아니고 그러니까 어? 그 남자는 아니네. 얼마 전에 찐사랑이라던데?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또 그게 있다. 환승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환승연애를 못하면은 그냥 줄 연애를 해. 아, 쉬는 텀이 없더라. 맞아요. 연애 쉬는 텀 없는 사람이 환승연애를 하진 않지만 환승연애를 했던 사람이 연애는 안 쉬었던 것 같아. 아, 내 기억 속에는. 외로운 걸 좀 못 견뎌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계속 채워줘야 돼요. 좀 상처받기 싫어하는 것 같아. 내가 느꼈을 때는 이 남자가 나한테 좀 힘들고 상처를 주면은 바로 나를 더 사랑해주는 남자 만나. 헤어질 것 같아. 너 말대로 헤어질 것 같은데 막상 헤어짐이 와닿으면 엄청 힘들고 아프잖아. 그래. 아픔 그 끊기 전에 미리 만나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세뇌를 계속 하는 거지. 나 행복하다. 나 지금 다른 사람 만나고 계속 사랑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아니면 정말 얘랑 사귀었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들어. 어? 사실 나는 얘랑 데스티니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환승연애를 하지 않을까? 형이 그랬어? 경험담이에요? 그리고 환승해서 나한테 온 사실을 알면은 뭔가 불안할 것 같아요 또. 맞아. 내가 좀만 잘못하면은 딴 데로 가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왜요? 환승연애를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안 해봤고요. 네. 온 적은 있어. 근데 아이고. 상대는 아직도 모를 거야. 나는 알아버렸어 내가. 아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몰라 형이 아닌지를. 내가 사귀고 한 100 매들쯤 됐을 때 어떻게 하다 알게 됐어. 왜냐면은 그 여자친구 전 남자친구 기간을 계산해보고 나랑 썸탄 기간? 나를 만난 기간? 계산해보니까 이게 퍼즐처럼 탁 맞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왔어. 근데 헤어질 때 나 이유를 모르고 헤어졌거든? 혹시?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딱 그걸 알았을 때 심정이 어땠냐면은 얘가 나한테 보여줬던 모습이 다 진실이 아니구나. 나머지는 얼마나 더 거짓말이 있을까? 나한테 또 다른 남자한테 가지 않을까? 불안함.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숨겼다 걸리니까 더 미치는 것 같아. 그리고 환승연애도 만약에 남자친구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으면은 말을 해줘야 돼. 그 본인도. 아... 그래야 그 사람도 믿음이 생겨. 그러니까. 오랫동안 좀 이제 알고 지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얘 헤어져서 순간 힘들고 외로워서 사람은 사람으로 잊으려고 나를 만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진짜 좋아서 만나는 건지를 확인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 근데 말 못하는 이유가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것처럼 보일까봐 자기는 또 그게 아닌데 진짜 진심인데 그래서 두려워서 말 못한 것일 수도 있고.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진짜 영화같이 막 영화에서는 불륜도 미아 되잖아. 솔직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지. 막상 근데 진짜 자기 상황 오면은 다들 나쁘다 나쁘다 하지만 진짜 내 상황이면 영화 주인공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라라라 데스티니 한번 하고. 난 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물어볼 것 같아. 어떤 상황이었고 또 다른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게끔 확실하게 그걸 좀 뿌리치 뽑을 것 같아. 너의 그건 좀 잘못된 것 같다. 내가 솔직히 말을 할 것 같아. 왜냐면 불안하니까. 환승연의 그 정확한 그걸 봐야 되겠다. 원인이 뭐고 그 남자가 뭘 잘못했고 나는 그렇게 잘못하지 말아야 되고 약간 그런 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환승을 했다 해서 다시 또 환승을 하는 건 아니니까 막 너무 찜찜해하지 않는 것도 좋고 너무 막 두려워하지도 않고. 저도 환승 왔다 해서 환승 한 번밖에 안 돼요 버스에서. 아 맞네 맞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30분 안에 여러 번 가는 거. 아, 너무 깊게 파고들려 하지 마. 아, 30분 안에 여러 번 가는 게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 거를 믿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왔다면? 남이 보면 그렇지만 내가 하면은 그래도 모르겠어. 몰랐다가 알았어. 그러면 나한테 말할 것 같아. 왜 그때 얘기 안 했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얘기를 듣고 싶어. 그리고 그 남자랑 지금 정리 어떻게 됐는지 다 말해달라 할 것 같아. 나도 아까 말했다시피 갑자기 하니까 충격이더라. 그래서 나는 걔한테 말 안 했지만 만약에 다음에 또 그런 순간이 온다면은 진짜 그때는 말할 것 같아. 이게 뭐냐?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냐? 내가 알던 너와 너무 다르다. 근데 사랑이 변하진 않을 거잖아. 나는 미워하진 않을 것 같아.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 아 야 주원승이 간다면? 해야죠. 와 같이 준비하시나? 탁구합니다. 그러면 진짜 자존감 많이 떨어질 것 같아. 맞지. 상처도 아니고 내가 패배자 된 느낌인 것 같고. 그치. 그러면 환승 옷 쓰면 승리자 된 느낌이야? 아 그건 또 아니죠. 그럼 깊게 파고들지 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만약에 애인이 환승하면 어떻게 할 거야? 잘못을 나한테 좀 찾으려고 했던 거 할 것 같아. 하다가 이제 바뀔 것 같아. 와 진짜 분노하고 반대 아닐까? 이 나쁜 하다가 내 잘못인가? 아, 막 맨 처음에는... 러브스타 올리고 막 이러고. 아 진짜 개빡친다.
근데 잘못을 나한테 찾다가 난 나중에 분노를 해서 잘 사는 게 복수라고. 진짜 잘 사는 모습 보여줄 거예요. 나는 만약에 환승을 간다면은 네 수준은 거기까지야. 으이씨 도덕적으로 결여된 인간아. 근데 속은 또 아니죠. 그럴 수도 있지. 자기 관리 더 엄청 할 것 같아. 그 남자와 나를 비교하면서. 오 맞아. 근데 그럴 것 같긴 해. 내가 더 잘났는데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어. 여자친구가 이제 남사친이다 친한 남사친이라면서 연락을 자연스럽게 해. 뭐 보내주지. 보내주고 뭐 재밌게 놀다 오고 하는데 나랑 헤어지고 보니까 사겨. 걔랑 결국 사귀게 되어 있어.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네. 역시 남녀 사이에 칭크도 없군요. 그래서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썰을 풀라는 게 이제 자기 썰을 푼 거구나. 아 자기 썰이 아니야. 들은 거예요. 들은 거. 예. 하지 마세요. 그래요. 상대방 아파요. 아프지. 아프니까 청춘이죠. 나 왜 그러지 원래. 혹시 근데 말하고 있어. 아니, 오늘 옷도 맞춰 입었는데. 아예 안 맞다. 환승 연애하면은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돌아와요. 아 자기도 돌아와. 분명히 그럴 거야. 그러니까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매듭을 끝내고 매듭을 짓고 다른 인연을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다음 인연. 맞아요. 그 애매하게 선을 우선은 가지고 있고 하나를 만들어 보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맞아. 또 이 사람 저 사람 감 봤다가 결국 너더라. 항상 메시지. 와 결국 너더라. 확실히 매듭은 하나 지워져야 돼. 왜냐면 서로 막 시작은 같겠지만 이별하는 그거는 서로 다르잖아. 맞아. 서로 생각하는 그것도 다르고 이별에 대한 슬픔의 시점은 진짜 달라서 확실히 해야 됩니다. 관계 정리는 정말 깔끔하게 하세요. 네. 네. 아니, 나 그냥 이렇게 하는 거 말하는 거. 깔끔하게 하세요. 네. 죄송해요. PTSD 있어요. 할게요. 짠. 여러분이 생각하는 환승 연애의 기준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 번씩 읽어볼게요. 그리고 내가 하면 어떨지 상대방이 하면 어떨지는 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빼? 어? 왜 빼? 그럼 모르겠어. 뺄 게 안 된 거?